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하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국이라든지 국내에서 제일 인기 많이 끌고 있는 그룹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인데 예. 거기에 전정국 씨라고 있으세요. 97년 09월 예. 9월 1일생이세요. 이분이요? 그러면은 97년 소띠예요. 예, 삼재긴 해도요. 자기 고집이 뚜렷하다 그래요. 27까지는 대운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술가의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화 배우나 모델 이런 걸로 해도 아주 저기하죠. 충분하죠.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라.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올해는요. 삼재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은 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구설수에 오르는 거. 조금 망신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운은 괜찮아요. 수가 나쁜 거죠. 네, 수가 좀 어둡다 그래요. 운은 좋아요. 이분 선생님 그 사진도 봤잖아요. 예. 사진 봤을 때 좀 관상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근데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해도 내면에는 조금 그늘은 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잘 그거를 잘 이렇게 승화시키죠. 올해는 좀 재물이 나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버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다 그래요. 아유, 그리고 이목구비가 아주 좋으네요. 코도 좋고 귀도 좋고. 그래서 이분은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귀문관살 같은 거 좀 신기 꿈을 꾸면 좀 맞고 그리고 약간 예지력은 있다고 봐요. 아, 예지력. 네, 예지력. 그리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거는 끝까지 밀어붙여요. 불같은 성격과 네, 좀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요.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 요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좀 많아요. 주변에서. 예, 네, 근데 본인이 또 자기 처신을 잘해요. 윗사람, 아랫사람 존중하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자기 그런 사회성이 좋다 그래요. 앞으로 선생님이 3년까지는 대운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그 이후에는 좀 어떨 것으로 좀 보여지시는지? 조금 그 이후로는요, 7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전환이? 예, 네,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조금 휴식 시간을 갖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탄탄대로예요. 팀에서 그 그룹 방탄소년단 그룹이 예. 이번에 좀 되게 잘 됐거든요. 예.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대로라면 잘 화합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조금 누가 조금 따로 이렇게 따로 나온다든지 좀 그런 분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